안녕하세요. 드론 소개하는 남자 정우입니다. 요즘 영화나 방송에서 드론 촬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큰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방송 예능에서 드론 촬영 감독으로 활동하시는 감독님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지난 시간에 이어 이곳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현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요즘 작업하시는 방송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드론 촬영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정재환이라고 하고요. 요즘에 하는 작품은 도시어부랑 강철 부대는 제 고정으로 나가는 프로가 있고요. 신들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그외 다른 작업도 많이 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고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것저것 합니다. 처음 드론 촬영을 시작하신 계기는 원래 제가 이 드론 제작하고 이제 뭐 RC 모형 비행기라고 하죠. 그거를 제가 사업적으로 좀 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거를 만들다 보니까 이 드론이라는 게 생겨나게 됐고, 여기에 카메라 달아서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방송국 관계자분들이 최초에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거를 만들어주는 입장이었고,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배워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제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걸 직접 만들어야 했고, 카메라 자체도 고프로 1 시절부터 진짜 달아가지고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체도 추락도 하고, 뭐 문제도 생기고, 뭐 추락을 하면 또 다음날 촬영인데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저를 불러요. 가서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고, 제가 만약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RC로 시작을 해서 RC를 하다가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서 이렇게 감독님이 되신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네요. 처음 드론 촬영을 시작하신지는 얼마나 됐나요? 처음에 이제 방송 쪽을 처음으로 시작한 거는 14년도에 이제 드라마 촬영을 아, 하면서 시작을 드라마를 했어요. 하셨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기체가 아니었고요. 기체는 지금 나오는 한 M600급 사이즈의 크기였고, 물론 이제 컨트롤러는 DJI 걸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엔 DJI에서 짐벌이 이제 따로 나와서 부착되는 방식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파나소닉 GH3 카메라가 올라갔었어요. 그 카메라로 드라마를 찍는 거였는데, 가자마자 한강에서 배를 타고 배 위에서 이제 날려서 그큰 기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배에서 날려서 찍는다는 건 사실 부담이 크거든요. 부담이 많이 배도 크죠. 작기 때문에 착륙을 할 때도 그 당시에는 겁이 나서 손으로 잡을 생각도 못 했고, 아, 그 정도로 크기가. 갑판에다 내리는데 배가 흔들리면 갑판에 내려도 바로 시동이 안 꺼지고 막 점프를 아, 뛰더라고요.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시작한 거죠. 처음이었으니까. 첫 촬영에 그런 걸 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이제 그 뒤에 자동차를 팔로우하는 신이었는데, 뒤에 있는 썬루프 달린 스타렉스를 타고 몸을 밖으로 빼서 조종을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야, 촬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했었던 촬영이네요.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물어봤어요. 야, 드론 촬영 감독은 원래 이런 거 위험한 거 맨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1년에 한번 걸릴 걸 말까 한 거를 걸렸다 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좀 빡센 거를 촬영을 하셨군요. 그래서 저는 바짝 긴장해서 진짜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첫 촬영 치고는 너무 빡센 걸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드론 촬영에도 여러 가지 기체가 있잖아요. 작업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드론이 있으신지요? 지금은 이렇게 기성품들이 여기 지금 앞에도 여러 개 있지만 너무 잘 나와서 만든다거나 뭐 어떤 특수한 기체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지금 없는 어떤 용도에 맞는 걸 쓰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예능이나 어떤 드라마 같은 곳에서 쓰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100% DJI 기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아, 100%요. 지금 보면은 기체가 세 종류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다 촬영장에서 사용을 하시나요? 전부 다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 촬영장을 가서 예비 기체는 필요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론 이제 똑같은 기체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빅 2 가장 이제 많이 써왔죠, 지금까지. 매빅 2 프로 기체와 매빅 2준 기체를 병행해서 쓰고 있었어요. 이게 다 기체가 다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다르죠. 기능이? 매빅 2와 줌과 프로는 카메라만 다르고 나머지 성능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카메라 자체가 줌을 당길 수 있냐 없냐, 아니면은 화질이 좀더 좋냐, 아니면 약간 조도가 낮은 곳에서 쓸수 있냐 없냐, 이 차이 때문에 골라서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나가는 도시어부라는 촬영은 낚시하는 걸 찍는 거잖아요. 낚싯대가 길면은 5.3m짜리가 있거든요.
그 낚시에 줄까지 발음을 날리게 되면 드론이 근접할 수 있는 영역이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 많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더 가까이 가서 더 좋은 장면을 찍자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줄에 걸려서 바로 사고죠. 네. 실제로도 경험이 제가 있어요. 아 그러셨던 적도 있었어요. 때문에 근접을 못하는 상황에서 근접샷을 찍고 싶을 때는 줌을 사용하고요. 네. 아침에 출항할 때 해 뜨기 직전, 해 뜬 후에 어두워둑할 때,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촬영할 때도 이때는 이제 좀 더 화질이 좋은 프로를 쓰기도 하고요. 네네. 이렇게 병행해서 씁니다. 병행해서. 예. 이게 조종기가 제 거랑 달라요. 예예. 예. 이거는 어떤 기능의 어떤 조종기인지 한번 이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되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딱 봐도. 이것도 DJI사에서 나온 이제 조종기인데요. 아 이것도 DJI에서 스마트 컨트롤러라고 해서 매빅이나 이제 가장 최신으로 나왔던 팬텀 4 그리고 에어 2S까지 호환이 되는 옵션 조종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옵션 조종기요. 예, 예.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휴대폰은 날씨가 맑은 날 화면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가리개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쉽지 않죠. 하지만 가리개를 한구 사용하는 휴대폰보다 가리개 없는 이 녀석이 더 밝고 잘 나와요. 그리고 휴대폰을 쓰게 되면은 사실 드론 운용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네. 휴대폰 배터리가 다르죠. 맞아요. 배터리가 있으니까. 저희는 배터리를 현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10개 정도는 가져가거든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도 10개 다 쓰면 끝이 아니고 계속 급속 충전을 해서 충전을 계속 계속 로테이션을 하는데 이거는 내가 사용하면서도 충전을 같이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휴대폰용 보조 배터리를 허리춤에다 넣고 USB 잭을 연결을 해서 꼽으면 사용함과 동시에 충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감독님은 DJI 제품을 주로 쓰시잖아요. FPV랑 이제 DJI 저희 이런 일반 드론이랑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FPV도 사용하시나요 혹시? 그 사용하고 있죠. 네. FPV도 물론 이제 지금은 저는 선수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왜냐면은 전 시간에 전병원 감독님이 나와가지고 FPV에 대해서 매력에 홀딱 빠진 적이 있었어서 이거는 또 어떤 점이 다른지 그 차이점을 좀 알고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FPV를 옛날부터 해왔고 선수 생활도 좀 했었고 전병 감독님이랑 또 아시는 사이라 그 제가 시작할 때는 배원인 있지도 않았어요. 아 한참 밑에 세대고 아 진짜요? 그리고 지금은 배원이가 잘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손 놓은 지가 좀 됐는데 물론 이제 손을 놨다는 게 제가 현역 선수를 손을 놨다는 거지 안 날리는 건 아니에요. 아, 실제로 촬영에서 쓰고 있고 네네네. 그 실내 촬영 같은 데 처음에 많이 썼어요. FPV 기체는. 아 그래요? 이게 작아서 실내 촬영에도 좀 적합하긴 한데 실제로 써보면 화각이 좀 좁아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영역을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실내 촬영에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FPV 기체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주로 고프로라는 카메라를 저희가 얹어서 쓰잖아요. 화각이 굉장히 넓고 개어도 얘가 물론 안전성을 위해서 안에 센서들이 많아요. 밑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센서가 있고 뭐 큰 것들은 더 많은 센서들이 있지만 그 얘네들이 센서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제약이 많아요. 사람이 조종을 아무리 잘해도 조종할 수 없는 영역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억제를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GPS 달려서 억제하고 뭐 이런저런 센서가 뭐 방해하고 해서 물론 끌고 날리기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FPV 기체만큼 자유롭게는 못 날거든요. 아 자유로움. 그런 다이나믹한 영상을 쓸 수 있는 곳과 이런 안전적인 영상을 쓸 수 있는 곳은 분명히 달라요. 영역이 달라서 그렇죠.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거다. 그냥 영역이 다를 뿐이다. 방송을 하시면 정말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촬영을 하셨을 텐데 드론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경관이 멋있었던 한 곳을 추천해 주신다. 뭐 여러 곳이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드론 하면 경관인데요. 어차피 풀샷 위주로 찍기 때문에 제가 가본 곳 중에는 국내에서는 울릉도? 울릉도. 사실 독도도 여러 번 갔어요. 아, 독도도 가셨어요? 촬영 때문에 한 네 번 정도 촬영을 했거든요. 독도도. 독도도 처음에 갔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멋있다. 사진만 봤을 때랑 실물을 봤을 때 그런 감동이 또 있었군요. 왜냐하면 독도라는 데는 특별하잖아요. 근데 독도를 가기 위해서는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울릉도에 숙소를 잡고 저희가 대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울릉도를 한 바퀴 돌아보니까 울릉도 뒤편의 그 섬들이 독도만큼 멋있다. 너무나 멋있다.
오히려 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네. 울릉도 꼭 가보세요. 네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네. 울릉도 섬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네. 의조부 사령을 하기 때문에 네네. 정말 이름 있는 섬은 제가 다 가봤다고 다 가보셨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곳이 다 낚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네. 섬들이 그 울릉도나 독도에서도 네. 낚시가 아주 잘 되나요? 낚시를 하러 간 거죠. 그렇죠. 낚시를 하러 낚시 촬영을 하러 간 거죠. 낚시를 하러 많이 잡으셨어요? 독도는 많이 못 잡았고요. 네. 울릉도도 그렇게 조항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네. 낚시라는 거는 네. 잘 잡히는 곳에 가면 무조건 잘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모든 상황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네. 잡히는 그 상황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거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아, 네. 울릉도 네. 독도 고기 아주 많은 좋은 어장이긴 해요. 네네. 네. 네. 도시어부 얘기를 들어서 네.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하고 계신 도시어부나 강철 부대 촬영하시면서 네. 힘들었던 에피소드나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도시어부 촬영은 촬영의 거의 90%가 항상 배 위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 위에서 날릴 때 그런 조심해야 될 점들이나 이런 거를 처음에 몰랐을 때는 당황하는 순간이 많이 있었죠. 네. 뭐 지금은 조금 적응이 돼서 뭐 상황에 맞게 그냥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움직이는 배 안에서 한다라는 거는 이 드론이 처음에 잡았던 홈 포인트가 계속 변한다는 네. 얘기예요. 네. 그래서 홈 포인트를 계속 조정을 해줘야 얘가 이 조종기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 계산이 이제 조종기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정확하게 맞춰줄 수가 있고요. 네. 배가 만약에 1km, 2km를 이동해 버렸으면 네. 얘는 이동한 줄 모르잖아요. 배가 모르죠. 그러니까 네. 그 키로 수가 처음에 이렇게 뜬 거에 맞춰져 있어요. 네. 이제 만약에 주파수가 끊어지게 되면 클로 끊어지면 네. 그쪽으로 날아가게 되죠. 네. 움직이는 배에서는 GPS 좌표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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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생각 없이 이륙을 하면 날자마자 배 뒤쪽으로 날아가요. 사람들은 그게 오류가 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근데 네.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뜨자마자 인식한 좌표에 얘는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얘가 날아간 게 아니고 배가 간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배 뒤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 상황에 만약에 뭣도 모르는 파일럿이나 뭣도 모르는 스텝이 뒤에 있었다. 네. 이제 이륙하자마자 맞을 수 있어요. 아, 예, 드론에. 굉장히 위험한 예, 상황에 연출될 수 있겠네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배에서 날려야 되는데 네. 뭐 처음에는 그러려니 생각은 했지만 네. 이제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니까 굉장히 조심조심 처음 나가셨을 때 걱정도 많이 되셨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물론 이제 그 도시어부 이전에도 배에서 많이 날렸어요. 아, 그래요? 그런 상황은 네. 경험을 많이 해본 상황이었고 네. 요즘 정말 핫한 예능을 하고 계신데 네. 예능에서 드론 촬영이 주는 매력이나 장점은 어떤 게 있나요? 드론 촬영은 장점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네. 풀샷. 풀샷. 예. 네. 아무리 표현하려 그래도 표현 네. 안 되는 게 드론이 네. 하늘에 뜨면 한 방에 표현이 되니까. 네. 여기가 어디고, 네. 어떤 곳에서 어디 위치에 사람들이 모여서 네.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냥 한 장면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드론이 없으면은 보여주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힘들죠. 정말 옛날처럼 산에 올라가서 찍기도 하고 네. 건물 위에 올라가서 찍기도 하고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서 그 상황을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 드론, 좋아졌네요. 네, 드론밖에 할 수 없는 네. 장점. 네. DJI 기체를 써보셨잖아요. 네네.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입문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기체는 어떤 게 있는지. DJI 기체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기능을 집어넣잖아요. 네. 근데 DJI는 그거를 너무나 편안하게 네.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사실 사람들이 드론 어떤 거 추천해 주세요라고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인데 네. 비행 자체를 아예 안 해보셨다고 해서 자꾸 저렴한 거를 구입하려고 하시는데 네. 저렴한 거를 가지고 바람이 부는 밖에서 네. 비행 연습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렵죠. 오히려 GPS가 달려있는 가장 저렴한 기체 네. 제가 볼 땐 이게 최고로 좋아요. 미니2. 안전하고요. 네. 미니. 네. 사람이 부딪혀도 뭐 크게 치명상을 입지 않고요. 맞습니다. 네. 이거 미니 괜찮아요. 정말 네네. 좋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미니 기체 정도면 GPS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손을 놔도 스스로 그냥 물질하면서 떠 있고 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뭐 이런 환경이 이상하지만 않다면 네. 좀 매빅 미니 정도면은 아주 쉽게 네. 드론 조종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감독님처럼 드론 촬영 감독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드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날리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시고요. 네. 네. 그런데 그건 항상 이제 넓은 데, 네. 안전한 데서 안전하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실제로 현장은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지역에서 날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럴 수 네. 있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운동장에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 비행을 했다고 해도 네. 바로 일을 하실 수 있을 만큼의 네. 그런 능력이 안 되실 수 있어요. 네. 조종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드론 촬영을 정말로 업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드론 촬영 관련 업체 네, 이런데 뭐 보조도 많이 다니거든요. 같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취직을 하시는 게 취직을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알아봐야 되죠? 뭐 인터넷 검색만 해도 네. 드론 관련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요? 그런데 네. 사람을 구하는 데도 있고요. 네. 그런데 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을 충분히 해보시고. 이런 거구나라고 네. 했을 때 네. 자연스럽게 입문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항공 촬영을 잘하기 위한 감독님만의 팁이 있다면 하나만 전수해 주세요. 항공 촬영을 잘하기 위한 나만의 팁. 네. 미리미리 준비하고 항상 네. 대기해라. 미리미리 준비하고 항상 네, 대기하라. 네, 네, 네. 그리고 네. 머릿속으로 항상 그려서 미리 찍어봐라. 시뮬레이션을 네. 통해서. 네. 네. 드론 내가 날려서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날려서 좋은 그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찍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 현장을 가보다 보면 네. 요건 요렇게 찍겠구나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면 그거를 먼저 시뮬레이션해서 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경험과 이미지 트레이닝. 그렇죠. 그게 네. 꼭 네. 필요하군요. 네. 네. 자, 끝으로 드론 촬영 감독이 되고 싶은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 안전하게 같이 날리시고요. 네. 웬만하면 이게 또 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네. 근데 현실로는 사실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웬만하면 잘 지켜서 네. 드론 촬영하시는 분들이 서로 네. 서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어차피 촬영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네. 네. 그 상황이라든가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는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네. 제가 말해봐야 네. 오지랖이고요. 네. 네. 이제 안전상에서 서로 조심하자. 뭐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안전이 최우선이군요. 네, 네, 네. 아무리 봐도.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건데 네. 혹시 드론 촬영하실 네, 때 네. 한 회당 나가실 때 아, 페이요? 네, 페이가 좀 페이는 다 달라요. 다 다른가요? 요즘에 네. 드론이 저렴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일들도 많은데 네. 일반적인 요런 드론으로 하는 일들 중에서는 네. 데이 페이가 50에서 80. 아, 이거 되게 네. 되게 거침없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제가 네. 저번 편에 전병 감독님께 네. 여쭤보니까 아예 거의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게 네. 배원 감독은 왜 그러냐면 네. FPV 기체가 요즘 페이가 조금 더 세요. 아, 그래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이 하고 있지 않고. 아,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시절을 만나서 잘 보내고 있는 감독님 중에 하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네네. 실전에서 항공 촬영 기법들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사실 항공 촬영 기법이라는 게 별거 없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날리고 네. 원하는 장면을 그 포착해주고 네. 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찍을 수 없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게 가장 중요한데 뭐 기법이라고 해서 뭐 만약에 뭐 저보다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뭐 네. 기꺼이 뭐 제가 아니 저를 알려주실 수 네. 있나요? 뭐 네. 잘 못하세요? 아니 저는 네. 좀 날리긴 하지만 아, 네. 그래도 감독님한테는 안 되죠. 똑같아요. 감독님 프로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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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전 시간에도 이제 전병 감독님한테 네. 살짝 알려줄 수 있느냐고 네. 물어보니까 아 뭐 흔쾌히 네. 네. 뭐 저도 흔쾌히 제가 알려드릴 게 있다면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인터뷰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